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두 분이 더 고생했죠. 아니요, 진짜 오빠가 이렇게 좋은 친구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덕분에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 유라, 유라 인상이 어때? 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아,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랑 마주보고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너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빠는 인기 많았어요? 동원 인기 많았죠. 근데 얘는 좀 커서 잘생겨지기 시작하면서 여자애들이 인기 많았던 것 같아. 나 얼굴 촌스러웠거든. 이거는 제가 동원이랑 그 앨범인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아, 여기 있어요? 동원이 있죠? 어디 있어? 우리 반이야. 어, 잠깐만. 여기도 오빠가 있겠네, 그럼. 어, 찾아봐. 나도 똑같아. 와, 전체에서 찾기 힘든데. 와, 눈 되게 빠르게 돌아간다. 여기 있다. 오, 바로 찾아요? 찾았어? 여기 있다. 어, 그래도 컬러 사진이네. 아, 우리 때부터 컬러였어. 우리 컬러 세대예요. 나도 컬러였어. 야, 나도 테레비 있는 컬러였다. 아, 형님의 앨범도 마찬가지고. 나 아기 때도 컬러였어. 아, 진짜?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흑백이네. 이걸로 찍으셨죠? 펑! 이걸로 이렇게. 여기 봐, 학생! 펑! 이거 들어가서 펑! 자동차 수동 이렇게 올 거야. 어, 전화 왔네, 새한테. 아유, 다 놀렸다. 아, 정 가운데에 있네. 어, 나 정 가운데 있었네, 몰랐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알아봤지? 어떻게 알아보지? 나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여기서 찾아봐. 여기 있네. 같은 옷에 갖고 정 가운데인데? 귀여워, 귀여워. 있네, 있어, 있어. 귀엽네, 잘생겼어. 초등학교 때. 되게 부잣집처럼 부유하게 생겼다. 이렇게. 또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초중고 같으니까. 아, 설마 고등학교도 있어요? 있죠. 어떡해. 야, 세상에. 역삼중학교. 와. 우룡산. 아, 중학교가 촌스러워요, 중학교가. 자, 찾아봅시다. 여기. 이거 자다 나와서 표정이 이런 거야, 지금. 자다 나와서.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이런 거야. 진짜 자다 깨서 약간 부었네,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 표정이 다 똑같아. 왜 그랬지? 인기 많았겠네. 약간 미국 유학파 느낌도 좀 나는데, 온 것 같아. 귀엽고. MCMO 머리하고. 어, 약간 그러니까. MCMO. 어릴 때도 비슷해, 지금. 지금 보니까 좀 낫다. 그때 되게 충격 먹고 나도 되게 보기 싫었었어. 귀엽다. 우리 고등학교 것도 봐요. 네네네. 인기 많았겠다, 고등학교 진짜. 고등학교 때는 활동... 할 때인가? 이제 막 연습하고. 연습할 때. 야, 그때 한 거 못 내고 찍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난리 났었겠네. 근데 남자 학교 가서 태연이랑 같이 다녔는데. 여기 있네. 그러네, 이때부터 뭔가 얼굴이... 그래, 이게 이제 고3이니까 연예인 준비할 이때부터 때... 이때부터 얼굴이 좀... 좋아졌다. 어, 얼굴 되게 좋아. 야, 진짜 잘생겼는데? 갑자기 확 세련되졌어요. 네. 살이 빠졌네, 일단. 젖살이. 장난기가 아주 가득하시네요. 야, 신기하다, 옛날 사진 보니까. 어,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갖고 왔어요? 무겁게? 이거요? 어. 야, 저 보여주고 싶어서. 짐도 많이 가져왔는데. 유나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중에 우리가 저기 돌스댐 찍을 일 있으면 그것도 부탁한다. 그 저는 결혼식 사진부터 부탁해. 잘 찍어드릴게요. 언제든 불러서 막 쓰세요. 사진 찍을 일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예. Yeah. Yeah. 와, 대박이다. 얼추. 너무 예쁘다. 스텝이 아주 자연스럽네. 어, 둘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시네요. 야, 200일 치고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멋진데? 너무 멋진 200일 진짜. 와, 이건. 이 방송이 나갈 때 제가 딱 신랑 수업에서 웨딩드레스 방송이 나갈 때예요. 아~ 네, 웨딩드레스 촬영 방송이 나갈 작년에? 때인데, 작년 이 방송이 나갈 때 그때인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되게 기분이 색다르긴 한데 아, 날짜를 좀 앞두고 저런 사진을 찍었다면 더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진짜로? 신랑 수업 다음 주에 또 뭐야, 내 얘기를 마무리 지면 어떡해요.